네, 자, 3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음을 계속 이제 배워볼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모음 다섯 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에, 이, 오, 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여섯 개 배우고 넘어갈 건데요. 네. 자, 처음에 나오는 거 우리 영어의 J가 아니라 스페인어로는 어떻게 했죠? 호따. 그렇죠, 호따. 호따. 그래서 히읗 발음은 항상 여기 목젖에서 나와야 네. 돼요. 호따. 호따. 네, 잘하셨어요. 그거 같아요. 네. 혼나. 혼나. 자,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붙여서 한번 네. 읽어주세요. 하. 네. 해. 네. 히. 네. 호. 네. 후.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하, 해, 히, 호, 후. 하, 해, 히, 호, 후. 네,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네. 그러면 우리 7월 영어로 July라고 하잖아요. 네. 스페인어로는 뭐라고 해요? 비슷하게 생겨서 똑같이 생겨서 영어 네. 얘기를 한 거예요. 훌리. No. 훌리오. 훌리오. 그렇죠. 훌리오. 아, 훌리오. 네, 훌리오. 아, 네. 네, 훌리오가 뭐라고요? 7월. 그렇죠. 7월이에요. 자, 그다음에 영어의 K가 아니라 스페인어로는요? 까. 그렇죠. 까라고 네. 하죠. 그래서 호따 다음에 까예요. 까. 까. 네. 네. 자, 까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에만 쓰이는 거예요. 네. 외래어. 아, 아. 외래어가 뭔지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키위. 키위. 키위를 키위가 영어잖아요. 네. 스페인어로는 뭐라고 해요? 키위. 그렇죠. 키위 이렇게 해서. 키위. 키위. 항상 쌍기역 발음. 된소리가 나요. 된소리. 그래서 네. 키위가 아니라 키위라고 하셔야 되는 거. 키위. 네. 그다음에 호따 까 다음에 엘레가 나오죠? 네. 네, 엘레가 나오는데 엘레도 아, 에, 이, 오, 우 붙여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랄레리로루. 그렇죠. 그냥 랄레리로루 이렇게 리을 발음이 나죠? 네. 근데 문제는 엘레가 두 개 붙어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엘레 두 개 연속해서 네. 나오는 거 아, 에, 이, 오, 우 붙여서 어떻게 돼요 발음이? 야, 예, 이, 요, 유. 그렇죠. 약간 좀 더 축축하게. 네. 그렇죠? 야, 예, 이, 요, 유 이렇게 발음이 나죠? 축축해야 돼요. 네, 축축해야 돼요. 야, 예, 이, 요, 유. 야, 예, 이, 요, 유.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 비가 오다 할 때 그 비, 내리는 비를 스페인어로? 유? 네. 유. 유비아. 그렇죠. 유비아. 네, 유비아. 네, 잘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M으로 넘어갈 거예요. 영어의 네. M 스페인어로는요? M에. 그렇죠. M에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 에, 이, 오 붙여서요? 마메, 미, 모, 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엄마 한번 불러볼게요. 엄마, 어머니 스페인어로? 마드레. 네, 잘하셨습니다. 마드레. 마드레. 네. 그 다음에 이거 어머니 말고 우리 강의에서 엄마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엄마? 마마? 맞아, 잘하셨어요. 마마. 마마. 네,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마마는 엄마, 마드레는 엄마. 어머니. 네. 그 다음에 이제 엔으로 넘어가요. 엔은 스페인어로 뭐예요? 엔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엠에, 그 다음에? 엔에. 그렇죠. 엠에, 엔에. 이것도 그냥 니은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에이오 붙여서? 나네니노누. 네, 잘하셨어요. 나네니노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좋은 밤입니다 할 때 네. 부에나시 뭐라고 했었어요? 노체스. 그렇죠. 그 노체. 노체가 네. 뭐예요 뜻이? 밤. 그렇죠. 그래서 밤이 노체. 노체? NA로 시작하는 단어죠. 네. 노체 단어. 네. 네. 그 다음에 N에 위에 이렇게 물결 표시 들어가 있는 게 다음으로 나오죠. 네. 그건 이름이 뭐예요? N예. 그렇죠. 좀 축축하게 N예 이렇게 하셔야 되죠. N예. 네, N예. 그래서 이번에도 IO 붙여서 한번 읽어주세요. 냐, 녜, 니, 뉴. New. 네, 그래,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말에 다 있는 발음이라서 네. 그쵸? 냐녜니뇨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냐녜니뇨뉴. 네,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스페인을 스페인어로는 뭐라고 해요? 네? 스페인이요? 네. 에스파냐. 그렇죠. 에스파냐. 에스파냐. 네, 에스파냐. 에스파냐.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단어 한 번씩만 더 물어볼게요. 네? 자, 7월. 훌리오. 네, 키위. 키위. 네, 그 다음에 내리는 비. 유비아. 네, 유비아. 유비아. 그 다음에 어머니. 마드레. 네, 밤. 노체스. 노체. 네, 노체. 노체스는 복수. 네. 그렇죠? 에스에가 붙어서 복수가 된 거고. 네. 노체. 그 다음에 스페인을 스페인어로. 에스파냐. 네, 에스파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 이제 오늘의 회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저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도 했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이제 맞는 인사도 배워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할 건데 네. 작별 인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볼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영어에서 네. see you later에 해당하는 거.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봐. Hasta luego. 그렇죠. Hasta luego. Hasta luego. 네. 다시 Hasta luego. Hasta luego. 네. 이렇게 조금 더 산뜻하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보는 거랑 곧 보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네. 그죠? 곧 보는 거는 see you soon에 해당하는 거. 네, 네. 네? 그건 어떻게 되죠? Hasta pronto. Hasta pronto. Hasta pronto.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봅시다 할 거예요. 내일 봐요. Hasta mañana. Hasta mañana. Hasta mañana. 네. 그래서 너무 그때 이렇게 내리면 처지니까. Hasta luego. Hasta pronto. 아. Hasta mañana. Hasta mañana. 네. 내일 봅시다. 라는 네.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hasta는 뭐뭐까지. 네. 라는 뜻이고, 뒤에 붙는 게 이제 언제 보는지에 해당하는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제 강의 마무리할 때 인사했던 건데, 이탈리아에서 네. 온 표현인데, 안녕. 뭐였죠? Ciao. 그쵸. Ciao. 라는 것도 Ciao. 스페인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인사말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제일 유명한 인사말은 이거죠. 안녕, 잘가에 해당하는 인사말. 아디오스. 그렇죠, 아디오스. 아디오스. 네, 아디오스. 아디오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디오에 이게 강세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이제 크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디오스. 아디오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네. 자, 내일 봐요. Hasta mañana. 마냐나가 아니라 hasta mañana. hasta mañana. hasta mañana. 네. 그다음에 나중에 봐. 나중에. hasta luego. 그렇죠. 나중에 hasta 네. luego. 그다음에 곧 봐. hasta pronto.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페인어에서 가장 유명한 요 표현 안녕 잘 가. adiós. 그렇죠. adiós. adiós.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처음 만나서 네, 반갑다고도 인사하고 그다음에 네. 작별 인사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만나서 반갑다고 해야 돼요. 네. 네. 자, Hola. Hola. Encantada. Encantado. Hasta luego. Adiós. Adiós.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회화까지 다 봤네요. 그럼 네. 이제 저희는 4강에서 만나도록 하죠. 네. 네, 이번에는 우리 내일 보아라고 인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자, 해주세요. 내일 봐. Hasta mañana. 네, hasta mañana. Hasta mañana. 네, hasta mañana. 네, 4강에서 뵙겠습니다. 네.